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선 손흥민입니다. 네, 손흥민 선수 반갑습니다. 국민 여러분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집콕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와, 손흥민 선수 하는 운동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떤 집콕 운동을 준비하셨나요? 바로 축구공을 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여러분, 공 준비되셨나요? 꼭 축구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네, 제가 공으로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 항상 기본적인 훈련, 준비 운동이 항상 어느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데 준비 운동 몇 가지 보여드리고 이제 공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런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그리고 쭉 펴시고 한번 트위스트 해주시고 다시 오른발 둘. 이제 앞 근육을 했으니까 이제 햄스트링 쪽도 훈련해 줄게요. 공을 가운데 잡으시고 공을 그냥 떨기신다는 기분으로 자 호흡하시면서 이제 좀 움직이는 동작을 좀 해볼게요. 발을 쭉 벌리시고 공을 팔자로 돌리신다 생각하시고 무릎 쫙 펴시고 한 바퀴 한쪽 방향에 다섯 바퀴씩 다섯 반대 방향 이제 공을 움직일 거예요. 자, 축구하듯이 공을 움직일 건데 가장 쉬운 단계부터 자, 인사이드로 하나, 둘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뛰면서 천천히 자, 두 번째는 이제 발바닥으로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천천히 걸으시면서 제자리 걷게 하는 거랑 비슷해요. 근데 공은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이제 이게 또 되시는 분들은 자, 뛰어면서 자, 이게 되시는 분들은 또 다음 단계로 가겠죠. 자, 이번에는 발바닥으로 또 할 건데 제자리에서 할 거예요. 또 이렇게. 이렇게 하다가 또 잘 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뛰면서 볼을 그냥 잡아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쉬운 것 같은데 꼭 쉬운 운동은 아니에요. 네. 그리고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드리블을 가르쳐 드릴 건데 자, 헛다리 드리블이라고 왼발로 넘으시고 뒤로 더 다시 오셔서 다시 앞으로 가서 하시고
10번씩 하시고 이제는 바깥으로 갔으니까 안쪽으로도 가야겠죠? 자, 뛰어가서 똑같아요. 방향만 달라지는 거지. 공을 최대한 가까이서 내가 이 공을 가져갈 것처럼. 이렇게 10번씩 하면 힘드실 거예요. 힘드시고 3세트, 3세트 정도 하면 충분히 땀 나시고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땀이 많이 나네요. 네, 저도 운동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거라서 땀이 금방 되기도 하고 지금 1세트밖에 안 했는데도 충분히 땀이 나는 것 같네요. 몸이 좀 많이 풀리는 게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월드클래스 굽배기 손흥민 선수와 함께 축구공으로 실내에서 슬기롭게 운동하는 방법을 함께 했는데요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저와 오늘 축구공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셨는데요. 축구공 운동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꼭 지켜요. 힘내라 대한민국!